3일 쓰고 효과를 본 스킨케어 발굴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볍고 촉촉하고 끈적이지 않는데 흡수가 빠르다 보니까 피부 엄청 좋아졌다고. 나 지금 이거 테스트 중인데 나중에 출시되면 무조건 사라고. 아주 영업을 영업을. 진정 진심 여인 저 믿고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유니든, 유니든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 중에서 가장 좋아해 주시는 게 바로 스킨케어 영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스킨케어 제품들이 효과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간증 댓글이 많이 달리거든요. 그만큼 제가 항상 찐템들, 정말 효과를 본 제품들만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제 스킨케어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3일 쓰고 효과를 본 스킨케어 발굴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단기간에 피부가 좋아지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추천드릴 스킨케어 신제품은 올리브영의 혜성처럼 나타난 브링그린의 신제품 징크테카 1.2% 흔적 세럼입니다. 요거는 정말 따끈따끈하게 나온 신상인데요. 제가 사실 이 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이 제품이 3일 컷 세럼이라고 하는데 3일 동안 사용을 하면 울퉁불퉁 피부도 좋아지고 빠르게 진정효과를 볼 수 있는 세럼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진짜 기대 반 의심 반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제품을 테스트할 때 피부 상태가 어땠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잠을 별로 못 자고 밤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2-3일 정도 세수를 못하고 자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피부가 뒤집어진 상태였어요. 곱살 여드름도 나고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붉은기도 너무 심하고 얼굴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옳다쿠나 하고 딱 테스트를 했는데 이건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정말 하루 만에 피부 컨디션 자체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피부를 보면 어?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부가 개선이 되어서 진짜 놀랐어요.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이거 테스트하는 날 친구들이랑 에어비앤비를 빌려서 놀았는데 요거를 제가 밤에 바르고 나서 다음날 피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내 피부 보라고. 피부 엄청 좋아졌다고. 나 지금 이거 테스트 중인데 나중에 출시되면 무조건 사라고. 아주 영업을 영업을 엄청 했던 그런 세럼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면서 3일 컷 세럼이라는 컨셉이 너무 찰떡인 세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빨리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당장 중요한 스케줄 있을 때 빨리 효과를 보고 싶다, 꾸준하게 사용을 해서 피부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도 좋지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스킨케어 제품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세럼이에요. 왜냐면 저는 하루 만에 효과를 봤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저의 간증 후기였고 브링그린 트러블 세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징크테카 성분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징크 성분은 과다한 피지나 유분을 잡아주는 성분이고요. 테카 성분은 시카 성분보다 진정효과가 좋아가지고 예민한 피부를 케어해주는데 최고인 성분이거든요. 근데 브링그린에서 이렇게 징크 성분과 테카 성분을 합쳐서 역대급인 세럼을 만들어낸 거죠. 게다가 테카 성분이 1.2%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고함량으로 들어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일 만에 효과를 느낄 수가 있는 굉장히 강력한 트러블 세럼인 거고요. 제가 이 세럼을 사용하면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진정 효과가 강력하다, 그리고 빠르게 피부 컨디션 자체가 좋아진다는 것도 있는데 이거 제형 자체가 진짜 처음 느껴보는 제형이랄까? 이게 겉보기에는 콧물 세럼 제형처럼 생겼어요. 약간 무거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끈적거릴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막상 발라보면 정말 수분 세럼처럼 점성 없이 좌르르 흐르는 느낌이고요. 피부 위에 정말 가볍게 올라가는데 흡수가 빨라요. 게다가 끈적이지가 않아가지고 사용해보고 완전 반전의 세럼이라고 느껴졌어요. 제가 스킨케어 제품을 워낙 많이 사용해보다 보니까 제형만 딱 봐도 아 이건 이런 사용감이겠구나, 이런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예상을 깨는 사용감이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가볍고 촉촉하고 끈적이지 않는데 흡수가 빠르다 보니까 진짜 모든 피부 타입이 사용하기가 좋고요. 지금 유분 폭발하고 피지 폭발하는 여름에 사용하기가 딱 좋은 트러블 세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름에 피부가 특히 열 때문에 잔뜩 예민해지고 그리고 트러블 난 거 짜고 이래서 피부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고 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 관리 열심히 하는 저도 여름에 피부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편인데 이거 테스트하면서 너무 빠르게 효과를 봐가지고 이제는 피부 뒤집어지는 거 무섭지가 않아요. 여드름 피부이든 민감성 피부이든 부담 없이 막 사용하기가 좋은 수분 진정 세럼이기 때문에 진정 진심 여인 저 믿고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 꿀팁 하나 알려드려보자면 지금 올리브영에서 판매 중인
대표적인 트러블 세럼 기획 세트에 티트리 패드가 들어있어요. 브링그린의 티트리 라인이 좋은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이 티트리 패드가 그냥 써도 엄청 좋거든요. 피부에 착 붙어서 토너 팩으로 활용하기도 좋고 너무 흐물흐물거리지 않아서 이렇게 닥터 패드로 사용하기도 좋아요. 근데 이 토너 패드를 손바닥에 놓고 트러블 세럼을 두세 방울 정도 묻힌 다음에 뒤집어진 피부에 마스크팩처럼 붙여주면 효과가 대박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피부를 화장품에 절여줘야 된다고. 그래야 효과를 빠르게 볼 수가 있다고. 이 트러블 세럼도 이런 식으로 토너 패드랑 같이 사용을 해서 트러블 세럼에 피부를 절여주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트러블 세럼을 두세 번 정도 더 바르는 방식으로 피부를 절여줘도 좋습니다. 이게 두세 번 더 빨라도 피부가 답답하다, 끈적인다라는 생각이 정말 하나도 안 들어요. 바로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전 진짜 네 번까지도 더 빨라봤는데 겉도는 거 없이 사용감이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오늘 보여드린 브링그린 트러블 세럼은 지금 출시 기념으로 만 원대까지 할인 중이에요. 이 혜택과 함께 제가 또 몰래 꿀팁을 하나 알려드려보자면 8월 6일부터 3일 동안만 트러블 세럼을 구매하시면 히트리 시카 스팟 패치를 무려 2개나 선착순으로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 기획 세트에다가 선착순 증정까지 진짜 혜택 대박이지 않나요? 이 스팟 패치도 제가 써봤는데 엄청 얇게 나와서 피부에 착 붙고 티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붙이면 다음날 바로 진정이 되어 있어서 신경 쓰이는 스팟들을 감쪽같이 커버하고 진정할 수 있는 그런 패치여서 정말 마음에 든 패치예요. 패드, 세럼, 패치 모두 진정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선착순에 꼭 드셔가지고 패치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선착순을 놓치신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기획 세트로 티트리 패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출시 기념으로 이렇게 풍성한 혜택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때 트러블 세럼 무조건 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앞으로 제 영상에 주구장창 나올 제품입니다. 이 트러블 세럼이랑 함께 출시된 히알제 세럼도 있는데 저는 이것도 같이 너무 잘 썼거든요. 얘는 일명 속수분 세럼이라고 불리는 제품이고요. 히알루론산의 속수분 케어와 메타 오일의 겉수분 코팅으로 속으로는 수분을 채워주는데 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리얼 수분 세럼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바르고 다음날 피부를 보면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수분광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제품 역시 푸석푸석한 피부 컨디션을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에 수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 속 건조가 많이 느껴졌던 분들은 이 제품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테스트할 때부터 첫눈에 반하고 지금까지 주구장창 쓰고 있는 제품을 아주 입 아프게 영업을 해봤는데요. 제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너무 효과를 빠르게 보고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들도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벌써부터 간증후기가 올라오는 상상을 하게 되네요. 그 정도로 정말 좋은 제품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영업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